고속도로를 같은 속력이지 일정한 속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V로 달리고 있을 때 제동 거리를 고려한 차간 거리는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가 여기에 있을 때, 두 번째 차가 여기에 있을 때, 세 번째 차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찰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자, 차간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일정 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얘가 FV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죠. 얘는 거리입니다. 60초 동안 한 차선을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라는 말은 이 관찰자가 60초 동안 얘를 살리는 거를 보고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60초 동안 이 차가 자기가 딱 보는 순간 A라는 차가 쌩 지나가. 그러면 60초 후에 A가 여기 어딘가에 가 있겠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차를 좀 살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좀 일반적이지 않겠나. 그러면 60초 동안 A, 여기 있던 A가 이만큼 갔을 때, 과연 뭐 일정 통과한 차가 여기서까지가 만약에 10대가 지나갔다면, 답은 슝슝슝슝 10대 지나간 거잖아. 그렇게 판단을 해보자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죠? 그렇다면 10대는 사실은 아니니까 지우고. 차가, A라는 차가, 이런 거리를 FV만큼 가는 동안, 여기가 A가 요만큼 갔어. 시간은 얼만큼 걸렸을까? 자, 2분은 아, 1분? FV 계정까지 가는 시간이 당연히 초로는 못 구하죠. 시간. 거속시, 뭐로 정해야 돼? 시간은 여기서까지 가는 속도는 시간이 거리, 궁금해. 속 중력분은 거리. 자, A가 여기서 갈때 거리는 FV잖아. 20에 20분의 1에 V제곱 2분의 1에 V 더하기 5. 뭐로 나눌까? 속력은 얼. 일정한 V라 했죠. 그, 예. 그래서 시간이 뭐가 되느냐니까 20분의 1의 V 얘를 먼저 적을게요. V분의 5 더하기 2분의 1. 범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의 루트 얘두개 산술기가 곱하니까 VV 없어지고 20분의 5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 1.5초?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A라는 차가 슝 지나가는데 최소 얼마 걸린다? 2분의 3 또는 1점, 2분의 3 합시다. 그럼. 최소 2분의 3초가 걸린대. 근데 우리는 차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 늦게 지나가는 게 좋아? 여기서. 차가 일정 시점에서 쳐다볼 땐 많이 지나가길 바란다라는 말은 A가 1.5초보다는 최소값이 1.5초인 상황에서 A가 어디까지? 60초 동안 어디 멀리 갈거 아니야? 최소 2분의 3초.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2초면 여기서 A가 슝 지나간다라는 말은 두 번째 차가 나타나는 게 1.5초 후에 보인다는 소리지. 맞잖아. 2초면은 몇대 보여? 좀더 적게 보이겠죠. 한 대. 2초마다 한대 지나간다면 A가 여기서 그 다음 차간 거리까지 간다라는 말, A가 여기 왔을 때 새로운 차 B가 나타났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최소가 1.5초보다 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 오, 2초 후에 새로운 차가 나타났어. 그럼 총몇대 지나간 거야? 1분 동안? 30대 지나갔지.
맞잖아. 네. 만약에 어 10초였어. 40. 아 10초? 6. 6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구하고 있어? 최대 몇 대 지나갔나 그러면 얘들이 촘촘하게 가장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 그렇다면 FV 그 다음 차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작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최소의 한 차간 최소의 차간 거리를 지나갈 때 소모 사용되는 걸리는 시간 얘가 2분의 3초니까 1분 동안 몇 대 지나갔다? 40대. 그래서 차량 대수는 2분의 3, 60초.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요 부분 때문에 여기서 1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산술계열을 쓰는 형태.